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동인 여러분들이 임팩트 시 어떤 식으로 힘을 줘야 되는지, 그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힘을 어떤 방식으로 줘서 내 구질을 만들 것인지, 타법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어떻게 보면 스트레이트 암, 더블밴드 암을 구분 짓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힘 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신다면 굉장히 많이 임팩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구분되어지고 명확해질 것입니다. 자,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우리가 힘을, 사람이 우리 물건을 미는 힘 아니면 공을 치는 힘이, 우리가 이 미는 힘이 있고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물체를, 뭐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밀 때도 오죠. 미는 힘. 아니면 우리가 반대로 돌아서서 이 물건을 당겨서 물건을 들 수가 있죠. 끌 수도 있고. 그죠? 자, 먼저 보십시오. 제가 공을, 자, 팔을 당기면서 치는 방법입니다. 보세요. 자, 팔을 당기는 힘으로 공을 쳤을 때, 보세요. 자, 당기는 힘으로 공을 쳤을 때, 그러면 이 약간, 그죠? 이 스윙이, 그죠? 맞을 때 약간 빨라지는 느낌도 들고, 공 임팩트 때, 그죠? 그죠? 여기에 당기는 힘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미는, 그죠? 이렇게 팔을 펴면서 이렇게 미는 힘을 줄 수가 있죠.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티는 잘 안 날 수가 있지만, 그죠? 팔을 구부렸다가 펴주면서, 구부렸다가 내가 스윙을 휘두른가 동시에, 스윙을 한가 동시에 팔을 구부렸다가 펴지는 결에 공을 밀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팔을 폈다가 구부려지는 길에 결에 공을 당길 수가 있죠. 그죠?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당기는 결에 맞는 게 챈다고 하는 공이죠. 예, 채는 임팩트. 그래서 자, 보십시오. 자, 로딩을 하고 맞을 때 당겨주면서 임팩트를 챈다. 그죠? 그 다음에 로딩을 하고 공을, 팔을 펴주면서 민다. 그죠? 근데 자, 여기서 이 두 가지 임팩트 중에 특징은, 당기면은 속도가 빨라지지만 밀어서 치는 건 스윙의 속도를 많이 빨리 할 수가 없어요. 당기는 것만큼에.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동호인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고 많이 이게 잘못된 지적을 통해서 많은 오류를 낳는 부분인데, 이 팔을 뻗으면서 우리가, 그죠? 우리 대부분 동호인분들이나 공을 밀어서 쳐라 그러죠. 그죠? 밀어서 치는 거는 팔을 펴는 건데, 팔을 펴면서는 스윙을 힘을 엄청 많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팔이 펴지지 않죠. 여러분들도 힘을 강하게 이렇게 강하게 쓰다 보면 팔을, 근육이 움츠러들지 펴지진 않죠. 그죠? 이렇게 강하게 쓰진 않죠. 그죠? 힘을, 뭐 우리가 사람을 때릴 때도 그죠? 여기서 힘을 쫙 주다 보면 팔이 접히죠. 그죠, 여러분? 예. 네. 팔이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을 뭐 물체를 가격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땡겨서 치면 스윙의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이게 밀어서 치면 스윙의 스피드를 그렇게 많이 높일 수는 없어요. 이게 사람의 근육이 미는 포인트에서는 스윙을 빨리 하게 되면, 미는 포인트 스윙을 빨리 하게 되면 이게 당겨지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팔을 펴면서 치는, 피면서 밀어주는 것과 당기면서 당겨주는 이 임팩트를 구분 지어서 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밀어서 치는 건 랠리 용도로 쓸 수 있고, 그죠? 당기면서 치는 건 피니쉬 용도로도 쓸 수 있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이 밀면서, 팔을 피면서 미는 것과 팔을 접으면서, 당기면서, 구부리면서 치는 이 임팩트를 구분 지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임팩트나 타법이나 구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을 칠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이트 암과 더블 밴드 암. 자, 더블 밴드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을 맞을 때 팔을 구부린 채로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이 당기는 힘을 써야 되는 팔을 구부려야 하기 때문에, 그죠? 자, 우리 스트레이트함의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로저 페더러 선수죠. 근데 로저 페더러 선수라고 해서 계속 팔을 펴면서 치진 않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 로저 페더러 선수의 플렉티스 현상을 한번 보시면 페더러 선수가 이렇게 팔을 구부리면서 몸에 밀착해서 공을 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당기는 힘이고, 그 다음에 페더러 선수가 팔을 펴면서 이 팔로우가 옆으로, 왼쪽 어깨 옆으로 많이 이렇게 뻗어지는 게 이게 미는 힘으로 치는 거고, 그 다음에 몸에서 가까이 붙는 게 당기면서 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기면 접히고 밀면 펴지기 때문에, 아시죠 여러분? 이게 더블밴드함과 스트레이트함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힘을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 이제 좀 구분이 되어지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이 힘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공에 대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랠리하는 공, 피니시 공이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에러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죠. 이 힘이 반대되는 힘을 쓰게 되면 공이 제대로 맞지 않고, 예, 임팩트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예,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